오늘 안경? 안경 얘기해볼까? 일단 얘기하기 전에 스타일? 오늘 입은 거. 일단 폴로 버킷햇 써줬고, 이렇게 주글주글하게 주름진 게좀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안경은 타르트 옵티컬 이스트로그 콜라보 안경인데, 옐로우 클리어테라 여름에는 좀 이렇게 두꺼운 뿔테 어두운 색보다 약간 이렇게 개방감 있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변색 렌즈를 넣어서 써줬고, 셔츠는 LVC, 그리고 반바지는 OG107 팬츠를 잘라서 반바지로 한 건데, 여기 이렇게 패치워크 작업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보타랑 나랑 콜라보해서 만든 양말이랑 버켄스탁 쉬리 이렇게 입었어. 그쓴 안경부터 얘기해볼까? 이게 안혜령 안경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뿔테 안경을 찾으면 제일 많이 찾아서 쓰는 그런 안경인데, 이게 아메리칸 보스턴 디자인의 형태의 안경이라고 해. 사람 눈 모양이랑 가장 흡사하게 생긴 안경이라 이게 활용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구나 써도 이질감 없이 쓸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 근데 여름에는 좀 개방감 느끼게 쓰고 싶으니까, 나는 이 옐로우 클리어테가 내살 위에 올라갔을 때 약간 좀한끗 다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옐로우 클리어테를 한 2년 정도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여름마다. 덜 무거워 그리고 보기에도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가 않잖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게 사이즈는 44 사이즈야. 그래서 얼굴 폭이 좁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눈 크기에 맞게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를 쓰면은 얼굴 밸런스에 맞게 쓸수 있어. 근데 나는 처음에 내가 안경이 되게 잘안 어울리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안경을 44 사이즈, 42 사이즈 이런 것도 써보니까 내가 두상이 작으니까 그런 게좀더잘 맞고, 그리고 이제는 안경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것 같아, 다양한 안경 써보니까. 다음 안경은 그냥 타르트 옵티컬 안경이니까 이어서 할게. 근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야? 그너 안경 되게 많잖아. 안경? 요즘에 내가 가장 잘 쓰는 안경들을 좀 모아봤어. 이게 트렌드한 스타일을 내가 엄청 추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좀 트렌디한 안경들을 찾잖아. 그게 좀 대중적인 시야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준비했고,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이랑 그런 트렌디한 스타일 다잘 어울리는 안경들을 좀 가져와 본다. 나는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좀그 본질, 오리지널, 헤리티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 안경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마침 지금 트렌드랑 좀 맞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셀렉해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 안경은 타르트 옵티컬이랑 파라노이드라는 곳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건데, 미군 2세대 안경이야. 1970년도에 이렇게 보급했던 안경 빈티지를 가지고 2년 동안 이 복각 제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에 나온 제품이야. 근데 원래는 이 안경은 그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투명한 알로 돼 있고, 이번에 이 콜라보에서 나왔던 제품들은 그린 색상 렌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틴트 렌즈가. 나는 좀 이렇게 엣지 있잖아, 약간 사각형에. 그래서 좀 선글라스처럼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이 살짝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있고, 좀이 약간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낯이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자주 안 쓰잖아. 근데 여름에는 그 낯이 기니까 좀 자주 쓰게 돼서 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에 나는 다크 브라운, 진한 컬러의 다크 브라운 컬러 렌즈를 넣어서 원래 안경인데 이렇게 선글라스로 활용하고 있어.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너드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떴잖아. 근데 그 키워드 안에서 이런 좀 사각형 형태의 웰링턴 형태라고 하거든? 이런 형태의 안경들도 되게 많이 떴고, 그리고 아까 내가 쓴44 사이즈보다 오히려 좀 크고 볼드한 안경들, 그리고 높이가 얕고, 그리고 옆에
넓이가 긴 안경들, 이런 형태의 안경들이 좀 주목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재작년 정도부터, 재작년부터 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 특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 안경은 약간 여름에 룩이 되게 심심해지잖아. 옷에 입는 가짓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근데 좀 간결하게 입을 때도 좋고 포인트 줄 때도 좋은 것 같아. 다음? 다음은 규파드라는 브랜드의 크라운 판토 안경이야. 이거 최다 질문 안경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규파드 안경을 쓸 때마다 질문을 거의 규파드로 시작했지 않아? 맞아 맞아. 내가 규파드, 나는 안경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 모스콧의 램토시를 살까 하다가 주변에 다 그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쓰고 싶진 않고 나한테 어울리는 안경을 좀 특별한 걸 사고 싶었지. 이왕이면 먼저 선점을 하고 싶었지. 그래서 경험하게 된 게 이 규파드라는 브랜드고, 규파드는 프렌치 프레임, 그러니까 프랑스 빈티지 안경을 복각하는 브랜드야. 그래서 1대1로 복각을 해서 만드는데, 이 모델은 블링크 아이웨어랑 규파드랑 처음 콜라보해서 만든,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왕관 모양 형태라 그래서 크라운 판토 형태라고 하거든, 윗부분을. 그래서 이 안경을 처음 경험하고 내 거다 싶은 거야. 그런데 약간 나는 거기서 한 끗을 더 차이를 주고 싶어서 브라운 색상의 틴트 렌즈를 넣었어. 그러니까 또 이 렌즈가, 다른 렌즈는 이렇게 오목한데 요거는 플랫한 렌즈야. 그래서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이 렌즈에 느껴지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프렌치 프레임은 처음에 소개했던 아내령 안경 형태보다는 좀 흔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약간 프렌치 무드나 아니면 내 룩이 좀 심심한 것 같을 때 난 포인트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컬러가 다크그린 컬러니까 이게 밝은 빛에서 보면 또 매력이 있거든. 약간 이렇게 블랙이나 다크브라운 컬러의 안경을 가진 분들이 다음 선택지로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컬러의 테를. 다음 안경은 미군 3세대 안경이야. 2세대 안경 이후에 이제 미군에서 보급했던 안경인데, 너드라는 키워드가 뜨고 나서 이게 되게 많이 하입을 받았지. 그 뭐 젠틀몬스터, 그리고 미우미우, 그리고 자크마리마지, 이런 안경에서도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브랜드들에서 다 나와, 이 형태를 오마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빈티지 샵 컨텐츠로 에더프론트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에더프론트 이게 들어온 거야. 마침 뭐 하나 살 때 됐는데 하고 작년에 사서. 그래서 나는 좀 주황 색상의 틴트 렌즈를 넣으면, 이게 틴트 렌즈는 살 위에 올라갈 때 컬러가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주황 색상 틴트 렌즈 낀 사람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한번 껴보자 이러고 껴서 아예 좀 포인트 빡 주고 다른 거를 오히려 힘을 빼고, 그런 식으로 이 안경을 좀 자주 착용하는 것 같아. 여행 갈 때 이럴 때 좀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요 안경은 빈티지로 구해도 좋고, 가격이 너무 좋아. 맞아, 가격이 아마 10만원대 이전? 전후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빈티지로 구하면 꼭 피팅을 봐야 돼. 왜냐면 렌즈가 시간이 지나면 열에 의해서, 그리고 접혀있는 상태로 보관되면 이 태가 휜단 말이야. 그래서 꼭 피팅을 보고 착용하길 추천드리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나도 이게 투명 렌즈일 때는 안 어울렸었어. 근데 이렇게 틴트 렌즈를 넣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어울려 보이는 거야. 기존에 내 눈에 맞는 안경테랑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자주 쓰게 되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다루는, 요즘 많이 브랜드들에서 다루는 거에 오리지널 모델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아. 마지막은 르노 안경이야. 르노는 독일 브랜드야.
약간 독일 브랜드라고 하면은 좀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잖아. 이 브랜드는 특징이 약간 이 유려한 쉐입이랑 그리고 이 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고 이 안경 알이 딱 얼굴 밖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크기인데 뭔가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가볍고 편안해 피팅을 받으면. 근데 가격대가 80만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너무 고가라 사실 안경에 80만원 태우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지인이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판매를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 르노 제품에다가 틴트렌즈를 넣은 거는 나는 본 적이 또 없어. 그래서 나는 틴트렌즈를 넣어서 여름에는 좀 한 끗 포인트로 나의 개성을 표현할 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루 그레이 컬러로 틴트렌즈를 넣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까 여름에 옐로우 클리어테가 더 개방감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 이 블루 컬러가 들어간 렌즈를 쓰면은 뭔가 그 룩이 더 시원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렌즈를 넣고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올릴 때도 되게 많이 썼어. 그래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덜 쓰려고 하는 편이야. 다른 안경들을 또 많이 써줘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안경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너 안경 많잖아. 아, 맞아. 그래서 뭔가 한번 또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여름이잖아. 여름에 맞는 안경들. 안경도 트렌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들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안경들 영입하면은 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 끝.